마태복음 11장 25절 아버지여,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. 영적 관계에서는 단계적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. 영적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없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점점 더 깨끗하게 하시지 않습니다.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그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. 이것은 순종의 문제로서 순종하는 즉시 관계가 완벽하게 됩니다. 한 순간이라도 순종에서 벗어나면 어둠과 죽음이 당장 역사하기 시작합니다.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우리의 순종에 의해 열릴 때까지 봉화여져 있습니다. 철학이나 사고를 통해 그 계시들을 열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순종하는 즉시 진리의 빛이 들어옵니다. 하나님의 진리는 노심초사한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진리에 젖을 때 역사합니다.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은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알 수 있습니다.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순종하십시오. 그러면 즉시 그 다음 진리가 열립니다. 한순간에 과감한 순종이면 태양빛처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을 순종은 뒤로 하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 방대한 책을 읽으며 나도 언젠가는 이런 일들을 이해하게 되겠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지금 당신은 순종을 통해 당장 그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공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.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그것에 의해 하늘이 열리며 당장 하늘의 가장 깊은 심오한 진리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.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기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.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.